우리 오늘은 최고의 슈터 게임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Titanfall 2 말입니다. 이 게임은 2016년에 출시되며 Respawn Entertainment 개발자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Apex Legends는 이 게임의 형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싱글플레이어 스토리도 진짜 재밌고 멀티까지 너무 재밌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Titanfall 시리즈가 좀 아쉬운 역사도 있어요. 해킹 많이 당했습니다. Titanfall 첫 편은 2019년에 해킹 당해서 유저들이 멀티 게임을 끝까지 못했고 Titanfall 2는 2011년쯤에 DDoS 공격 때문에 멀티를 한 것이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게임의 출시 7년 만에는 며칠 전에 뜬금없이 새로운 패치가 나왔어요. 버그 수정도 되었고 서버와 매치메이킹이 수정도 되었어요. 바로 플레이어 수가 2,200,000으로 올라가서 특히 멀티에 관심도 있으면 멀티하기에 딱 좋은 담입니다. 패치로 인해 해킹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스팀 덱 성능과 컨트롤 상태가 어떤가요? Titanfall 2 처음으로 시작할 때 EA Origin 윈도우 뜨고 에러 윈도우까지 뜹니다. 이유는 이 게임 스팀 덱으로 하기에 EA Origin 계정을 스팀 계정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EA Origin의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이 시작합니다. 먼저 옵션에서 그래픽 세팅을 확인합니다. 스팀 덱의 기본 800p 해상도의 모든 세팅이 높음입니다. 컨트롤러 세팅에도 주전이 하나 있습니다. Response Curve는 리니어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며 Dead Zone은 Small로 설정해보세요. Dead Zone 없이 설정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에임이 스스로 옮겨요. Steam Deck의 Stick Drift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프바 앉음을 Steam Deck의 뒤에 있는 버튼으로 할당해보세요. 게임하면서 Steam 버튼 누르면 그 옵션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설정으로는 게임하기가 편해요. 전 며칠 전에 Doom Eternal Steam Deck 리뷰를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에 관심 있으면 영상 밑에 링크를 놓아줬어요. 그 영상에는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도 Doom Eternal 엄청 잘 돌아가긴 하지만 조존이 어려운 편입니다. Steam Deck의 스틱은 Xbox나 PS 패드보다 Dead Zone이 좀 높은 편이어서요. Titanfall 2의 에임 느낌 상태가 완전 다릅니다. 게임의 에임 보정 스타일 때문에 Titanfall 2에서 에임한 것이 미친 듯이 편하고 쉬워요. 적이 럭건도 잘 되고 적이 가까이 있으면 에임 조준이 진짜 높아서 게임 감이 좋아요. 스팀 덱으로 한 슈터 중에는 Titanfall 2가 제일 좋아 느껴요. 말했듯이 이 게임의 싱글플레이어 진짜 재밌어요. 타이탄 안에 파워 판타지가 높고 캐릭터의 무빙 옵션 진짜 많아요. 워런, 슬라이딩, 여러가지 가짓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핑 훅 예를 들었어요. 지금 보여준 게임플레이는 멀티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유저들이 운영한 타이탄까지 상대할 기회가 많아요. 영상에 보시다시피 타이탄폴 2가 스팀덱에서 잘 돌아가요. 프레임 레이트는 안정적인 60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그래픽도 좋고 컨트롤까지 좋아요. 그리고 Titanfall 2는 스팀에서 할인으로 살 기회도 많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